생긴 건 둥글둥글한데 그년이 속은 아주 능구랭이야. 어떨 때는 사모님 행세를 할 때도 있어 지가. 맞아. 그리고 그 집 사람들 통틀어서 그 집에서 제일 오래 산 것도 그 여자야. 원래 거기에 살던 그 누구야? 그 건축가 남궁연자 선생. 그 집 가정부를 하다가 그걸 계속 이어서 다인의 가정부까지 하고 있는 거지. 남궁연자 선생이 이사 가면서 그 아줌마를 소개시켜준 거야. 박 사장 부부한테. 이 집 관리 정말 잘하는 아줌마니까 계속 쓰시죠. 그러면서. 집주인은 바뀌었는데 가정부는 안 바뀐 케이스구만. 좋은 일자리 꽉 움켜주고 안 웃는 거야. 그런 여자를 도려내려면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. 그치. 계획이 있어야 돼. 복숭아 먹고 싶다. 난 복숭아 제일 좋아하는데. 깎아달라고 하지. 우리 집은 복숭아는 못 먹어요. 금지괄. 그러니까 다이한테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아줌마가 엄청 심한 복숭아 알러지, 응?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야. 그 왜 복숭아 그 겉에가 완전 다 털이잖아. 그 털이 1m 근처에만 가도 온몸이 새빨개지고 호흡 곤란해, 천식에 아주 쌩 난리가 난다네. 아니야. 복숭아가 전혀 없는데 그랬다니까. 진짜 내 말이. 아니 원래 이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방으로 냅다 뛰어들어가가지고 약을 먹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뭐 경황이 없어서 내가 방에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더라고. 사모님, 제 뒤에 보이는 이분 혹시 저기? 어머, 우리 아줌마네요? 아이고 맞구나 이거. 어떡하지 이거? 나 이분 얼굴이 긴가민가 해가지고요. 아니 저는 그 거실에 올라갔을 때 한두 번 본 게 그게 전부다 보니까. 병원에서 찍으신 거네?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요. 집사람한테 카톡 보내려고 셀카를 찍는데 이분이 뒤에 보이더라 말입니다. 어디 통화하고 있는 거네 지금? 이게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통화 내용이 또 들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. 아버지 지금 감정이 너무 막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좀 여기까지 좀 내려보세요. 어쩔 수 없이 이게 들었어요. 이걸 좀 함축시켜가지고 탁.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의 아니게 그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목소리가 크시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 말해봐요. 자기가 뭘 하나 그 활동성 결핵 판정을 받았다고 누구에게 막 전화로 막 얘기하는데 본인한테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느낌? 결핵? 아니 설마. 진짜 활동성 결핵 판정 받았다고 전화로 누구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. 아니 요즘에도 결핵 환자가 있어요? 아니 요즘도 결핵 환자가 있어요? 아빠 하기사 옛날에 왜 크리스마스 실 사서 붙이고 막 그런 시절 얘긴데. 근데 검색해보세요. 한국이 현재 결핵 발생률 1위랍니다. OECD 국가들 중에. 보니까 이 아줌마 시침이 뚝 따고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. 아니 집에 다송이 같은 애도 있는데. 그러니까요. 집에 다송이 같은 어린애도 있는데 결핵 환자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음식도 만들고 침도 튀기고. 아 그만요. 혹시라도 이걸 쓸 찬스가 있으면 대박이긴 한데.